시키고 그 다음에 뭐야 싸우유님 좀비가 죽었대. 아 얘가 혼란에 빠져서 좀비가 죽었네. 아 이득이네. 야 의도치 않았어. 의도치 않았는데 좋았어요. 어 개이득이었다. 그 다음에 이러면 지들이 미친듯이 날뛰지 않을까? 여기서 경기만 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들이면 난리칠 것 같은데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지들이 왔다갔다 거리지 않을까? 제발. 뭐야 그 와중에도 쏘잖아? 이런? 와 이거 말도 안 된다. 와 큰일났다 이거. 이럴수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지금 크얼 누나 혼란에 빠졌어. 아 진짜. 야 미안한데 진짜 네가 너밖에 없어. 너밖에 공기 방패가 없어. 네가 나가야 돼. 가자. 저 이렇게 가고 여기서 뭐죠? 와 얘도 같이 혼란에 빠졌네. 이거 너무 심한데? 발전. 그래 어 야 30% 30몇%였는데 이거 맞췄다. 야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해내야 돼. 다 가 저기도 지금 혼란스러운 거 마찬가지야. 얘가 34%라고? 한 마리라도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권총 발사 38%. 아... 날렵한 손은 안 되고 47% 이거 간다. 한 번만 제발 그걸 누나 도와줘. 안 돼. 아. 아, 둘리 체력 많이 빠졌는데. 둘리 도망가야 돼. 안 돼, 이거는. 둘리 도망가야 돼. 둘이 너무 위험해. 여기서 치료 한번 해. 진짜 이거 어떻게 한다. 둘 다 잠깐만 64%가 더 낫긴 한데 가자. 64% 믿어봐. 그래도 확률 게임이니까 이건 운빨 확률 존망 게임이야. 단언컨대 무조건 존망이야. 아무도 믿을 수 없어. 혼란 제거됐네? 망했네? 이제 죽을 일만 남았네? 얼른 와줘 나 죽여주로. 어 그 앞에서 나 절대 못 피하거든? 한 대만 때려주면 거의 죽을 거야. 반가 개 운빨 개 행운 게임이야. 행운 게임이야 이거는. 응당 이건 신이 내린 게임이야. 완벽하지. 이거보다 더 좋은 게임은 없. 이건 개쓰레기 게임이야. 이거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이하는 게임이야 이거는.
lives inside me.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얘를 쏘면 안 되고 47% 터져야 됐다. 아, 어떡하지? 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지금 경기 없지? 야, 가자. 돌아갈 수 없는. 이미 어차피 돌아갈 수 없는 길이야. 야, 잠깐만. 여기선 저장 한번 합시다. 저장 한번 해, 저장 한번. 저장 한번 하고요. 자. 뭐죠? 너무 한 거 아니야? 47%야, 여기까지 왔는데? 에이, 몰라. 그냥 가, 이제는. 이건 신이 내린 게임이 아니었어, 미젠. 여기서 만약에 권총으로 맞춘다면, 35%. 제발, 이건 진짜 성공해야 돼. 부탁해. 이건 해제해야 돼. 제발이야. 크얼 누나, 해줘야 돼. 그렇지! 좋았어. 이러면 함군형 쓸 수 있어요. 이러면 역시 파탕제 귀환해서 파탕제 함군이야 역시. 자,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무기 발사 가능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대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 둘리가 남아있어요. 뒤없이 가. 아, 일로 이쪽으로 둘 다 맞아야 돼. 근데 한 명도 빗나가선 안 돼. 82% 일단 둘리야, 제발 부탁한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야, 나이스야. 체력 얼마야? 5나 남았어? 와, 이러면 최대 데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방어력이 갑방 하나가 있으니까. 그러면 6이 나와야 돼. 한번 믿어보자. 함군! 그렇지! 와, 영화 한 편 봤다. 영화 한 편 봤어. 세랩 가브리님, 별풍 리액션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내 유튜브 내가 보고자 할 것 같다. 진짜. 개재밌었다. 진짜로. 아이템 먹고요. 뭐가 나왔을까요? 엘레리온 코어 좋아요. 고급 자동 장전기. 이 무기 업그레이드를 장착하면 장착된 무기 제한된 횟수에 프리 리로드를 한다. 오, 이거 개 좋은 거 아니야? 이제는 내가 뭐냐 이거 동그란 거 그거 당해도 코덱스 걔한테 당해도 바로 장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따로 한 턴 소비 안 해도 되는 거죠. 좋다. 그래,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 템이 한번 떠주네. 재장전 한번 하고요. 경기 한번 합시다. 됐어. 신중하게 가자. 진짜 웃긴 거는 신병이 체력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무리하게 게임을 했는데. 신병을 거의 죽이려고 했잖아, 내가 아까 보면은. 어이가 없네, 진짜. 가봐. Moving to position. 경계 가죠. 자, 저장 한 번 더 합시다. 이 게임은 저장항 109번 정도 해야지 엔딩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신병을 한번 또 저거 해버려? 지금 내가 신병으로 바위 위에 가서 시야를 확보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스나를 위에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부러 안 올렸어요. 그쵸, 생각해봐도 스나가 낫죠. 응? 안 되네, 얘 때문에. 신병 올릴까? 좀, 나 쓰레기인가, 인간? 아니, 나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두 칸 든다. 이게 아마 길을 막고 있어서 그럴 거야, 신병이. 이럴 거면 그냥 네가 올라가. 죽어나가, 뒤져. 가자! 왔다, 왔어, 왔어. 어, 왔어, 왔어, 응, 왔어, 응. 응, 왔어. 응, 왔어. 잠깐만. 아, 경계를 하고 갔어야 됐나? 야, 근데 지금 문제가 얘 또 저거 할 텐데. 수류탄 엄청 던질 텐데. 수류탄 비슷한 거야. 미사일 엄청 쏠 텐데. 이거 얘 죽여야 돼, 지금. 이거 얘 죽여야 돼. 이번 턴에 얘 죽여야 돼. 이번 턴에 얘네 전부 다 죽여야 돼. 84% 이거 죽여야 돼. 좋아 좋아 좋아.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 죽여야 돼. 얘네 싹 죽여야 돼. 84% 됐어. 이거요? 저도 확대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일반 병사 아닐까요? 체력이 4칸인데? 그 다음에 그래, 뒤 없이 가. 이건 진짜 뒤 없이 갈 수밖에 없어. 이 상황. 여기로 와. 그리고 일단 100% 65% 100% 가야지. 가자. 크. 아. 큰일 났네. 와, 이거 이러면 둘린 무조건. 그래도 여기 위는 100% 뜰 거야, 그치? 무조건 100% 뜨는 데가 죽여야 돼, 이거는. 안 돼. 한 명 피해 입을 각오해야 돼. 차라리 한 군형이 입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오른쪽으로 붙어버릴 거야. 얘는 얘를 죽였어. 얘 죽인 것만으로도 큰 거고. 글쎄, 이건 정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 뭐야? 오! 와! 근접을! 야! 크월 누나한테 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걸 이게 91%인가 그렇거든요, 근접 확률이? 이걸 또 영화 한번 찍나? 어, 저장 어, 개좋아요 지금. 상황 개좋아요. 어, 야, 여러분 게임 잘하면 이런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처럼 딱 내 유튜브가 어, 조마문 딱 제 방송이 또 이런 재미도 있는 거예요. 알려판 손은 안 되네. 야, 이거 100%지 않을까? 어, 62%? 그럼 얘를 죽이면 안 돼. 칼빵은 지금 애들 쉬고 있어요.
이건데 뭐 이거 끝났지 뭐. 87%인데 뭐 설마. 그래 어 그래 이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88%인데 뭐. 그래 아 함군형 빡쳤다. 함군형 빡쳤을 때 제일 재밌네. 오케이. 자 임무 완료했네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또 영화 한 편 찍었어요. 어 영화를 또 한 편 찍고 왔어. 영화 제대로 찍고 왔어요. 영화 제대로 찍고 왔습니다. 예, 부탁이 있다고요? 뭐가요? 함군형은 딱 둘리밖에 없네. 노뎀으로 한 판만. 노뎀이 무슨 말이야? 노뎀으로 한 판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설마 노 데미지로 한 판 해달라는 건 아니죠? 함군형 경상 입었어? 아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어 여기서 바로 진급 올려줄 수 있는 것 같더라. 해주자. 자 폭파 제압사격. 폭파 목표의 엄폐물에 총알 세례를 퍼부어 상당한 피해를 주거나 파괴합니다. 목표물에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어? 이게 무슨 아 엄폐물 부수는 건가? 그러네요. 제압사격. 적에게 총알 세례를 퍼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적이 움직이면 대응사격을 하며 적의 조준에 -50의 페널티를 줍니다. 제압사격이 낫지 않을까요? 제압사격이 재밌을 것 같은데. 제압사격 한번 해볼까? 야 얘가 살아오네. 얘가 풀피로 살아오네. 와 대단하다 진짜로. 어, 진짜 대단하다. 아 공격형 하나 키워봐야겠다. 버려진 캠프 조사하기. 어, 여러 가지 이제 미션들 좀 진행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자, 오늘 XCOM2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재밌는 중간에 끊어서 좀 그렇긴 한데 내일 더 꿀잼 XCOM2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조만간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1편 꼭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분들 조만간 유튜브는 나루토를 올리는 유튜브가 아닌 비디오 게임 전문 유튜브입니다. 하루하루 밤새면서 편집 많이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나루토 유튜브로 생각해서 채팅하거나 너무 그렇게 이용하지 않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만간 유튜브 많은 사랑 많은 애청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